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빚진 심령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끈 가장 큰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심령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빚진 심령을 느끼는지요? 성도로서 이제 내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예수님께 진 나의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갚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이 가득 찰 때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며 다만 주 예수의 노예일 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팔았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자유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생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노예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입니다.